안녕하세요. 남상스입니다. 여러분들, 어디 가나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죠? 그래서 독일 베를린 슈퍼마켓 물가는 어느 정도 하는지 구경하러 왔습니다. 르웨라는 마트인데 우리나라 이마트, 홈플러스 같은 대형 마트는 아니지만 또 없는 건 없는 알찬 곳이죠. 자, 들어가 봅니다. 사과도 싱싱해 보이죠? 과일 가격은 미국만큼은 저렴한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보다는 좀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. 그런데 독일은 빵이랑 치즈, 우유, 햄 그런 게 정말 오지게 싸요. 아, 대략 환율이 1300원 정도 하니까 식당 하나에 거의 1000원 조금 넘고 바게트는 800원 정도 합니다. 진짜 대박! 조금 더 맛있어 보이는 빵도 2000원 밖에 안 되네요. 호밀빵, 통밀빵은 보통 빵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. 아보카도는 한국이랑 좀 비슷한가 봅니다. 망고도 수입품이라 좀 비싼 것 같고요. 키위는 또 저렴합니다. 라임도 엄청 저렴하죠? 우리나라 반 가격 정도? 호두랑 땅콩도 많이 저렴하죠? 땅콩 한 봉지에 2,000원, 호두는 3,000원 정도 합니다. 과일 주스도 엄청 다양한데 저렴하죠? 찾아보면 세일하는 제품도 꽤 됩니다. 조리된 샌드위치는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. 우리나라 편의점 샌드위치보다 훨씬 크고 내용물도 튼실하니 좀 더 맛있어 보입니다. 야, 세상에, 야채 샐러드 모험도 1,000원이 좀 넘네요. 정말 가격 착하네. 독일은 야채가 또 많이 저렴하네요. 브로콜리, 컬리플라워 이렇게 두 개 1,000원이 안 되네요. 기가 막힙니다. 야, 정말 유제품 종류가 엄청납니다. 가격이 1,000원 안 되는 것도 있고 1,000원이 살짝 넘는 그 정도예요. 1리터에 유럽우유가 진짜 진하고 맛이 참 좋죠. 가격 정말 환상적입니다. 요거트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 역시 가격 보소, 저 같은 서민들한테 정말 너무 좋은 곳이네요. 큰 요플레 하나가 500원, 6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. 버터가 정말 장난 없네. 가격이 우리나라 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. 요 비엔나 소세지, 요 병에 든 거, 우리나라 6,000원 넘지 않나요? 여기가 완전 반값보다도 쌉니다. 베이컨이랑 햄이 세상에 완전 거저예요.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죠? 한 봉지에 1,000원, 2,000원이네요. 살라미도 엄청 저렴하고요. 피자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. 역시 소세지의 나라답게 소세지랑 햄 그런 것들이 말도 못하게 저렴합니다. 와, 치즈 종류도 엄청납니다. 지모양 치즈 참 귀엽네. 치즈 가격도 우리나라 반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. 와, 뭔 치즈 종류가 이리도 많대. 하루에 하나씩만 맛만 봐도 몇 개월은 걸리겠네요. 세상에, 모짜렐라 치즈가 1,000원도 안 돼요. 우리나라에서 하나에 6,000원이 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. 그리고 햄버거 패티도 팔고 치즈 튀긴 것도 냉장돼서 파는군요. 이거 그냥 오븐에 구워 먹으면 끝내주겠다.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. 헐, 라비올라랑 뉴욕기 가격 좀 보소. 한 봉지에 2,000원이네요. 아, 이건 2,000원도 안 되네. 정말 장난 없죠. 이런 거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는 거 보소. 소고기도 엄청나요. 소고기 다져놓은 거 한 봉지에 8,000원 정도, 1kg 정도 되겠죠. 그런데 또 닭고기가 소고기에 비해서 좀 비싼 느낌이 듭니다. 자, 여기는 주당들이 오면 참 좋을 곳이네요. 맥주가 한 병에 1,000원 정도 합니다. 2,000원 정도 하는 것도 보이는데 거의 1,000원 정도 하는 수준입니다. 병에 담긴 주스는 1,000원도 안 하네요. 진짜 싸다. 뚱뚱이 페트병 콜라가 2,000원도 안 해요. 바닐라 콜라, 체리코코 맛도 엄청 다양한데 이게 2,000원도 안 합니다. 아, 정말 우리나라 콜라 가격 정말 대박 비싸긴 합니다. 여기는 정말 음료수가 엄청 싸요. 와인은 또 말할 것도 없죠. 우리나라 소주 같은 거니까 엄청 저렴합니다. 냉동 조리식품도 보이는데 아, 진짜 다 맛있겠다. 신선한 냉동 베리 딸기도
한 봉지에 3-4천원 정도 합니다. 와, 이런 딸기파이도 6천원, 조금 더 큰 케이크는 7천원, 애플파이도 3천원. 여기에 있는 애들은 더 싸네요. 아, 정말 다 맛있어 보입니다. 헐, 아이스크림이 3천원도 안해요. 이게 무슨 일이고, 종류도 엄청나요. 5천원이 넘어가는 게 없네요. 하겐다즈도 한국보다는 싸고, 아니 웹앤픽 아이스크림 한 통에 2천원이 안 하는 거 진짜 실화냐? 요 웹앤픽 아이스크림도 싼 건 아닌 것 같은데, 뭐 2천원이라니 정말, 와 진짜 쌉니다. 이런 피자는 하나에 2천원 정도 하네요. 좀 맛있어 보이는 건 3천원. 팩에 담긴 과일 주스는 1,500원, 3천원 사이. 독일 가면 다 사온다는 요 아요나 치약도 1,500원 정도 합니다. 요 발포 비타민도 1,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네요. 야, 니베아 제품이 엄청나게 저렴하네요. 요 니베아 요런 녀석들이 2,000원이 넘는 게 없네요. 진짜 대박이다. 제가 미국 누나네 갔을 때 헤드앤숄더로 머리를 감았는데 한국 거랑 성분이 틀려서 엄청 약발이 잘 받더라고요. 여기도 헤드앤숄더 샴푸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. 욕실 세제랑 방향제도 엄청 싸요. 요 버닐 섬유유연제도 2,000원이 조금 넘고, 아 여긴 섬유유연제 이런 게 상당히 저렴합니다. 하리보는 우리나라랑 참 비슷한 느낌이죠? 종류가 엄청나네요. 하리보 젤리가 한가득입니다. 과자도 큰 봉지에 2,000원 밖에 안 해요. 과자도 2유로가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. 거의 1유로? 2유로 정도 하네요. 다 사고 싶었지만 엣지께 밀크티랑 그리고 녹차만 하나 사오고 나옵니다. 음료수 두 개에 2.3유로 정도 하는데 3,000원이 안 합니다. 알뜰 쇼핑했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. 미국도 마트 물가는 엄청 저렴했는데 역시 독일 마트 물가도 엄청나게 착하네요. 진짜 대단하죠?